방심하지 말게. 적은 도처에 있으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자네가 최서희 요원에게 인질로 붙잡혀서 억지로 탑승동에 끌려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말이야. 그곳에서 최서희 요원이 이리나에게 부상을 입혔다지. 게다가 직접 방호복을 입고 이너포탈에 들어갔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이너포탈 안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의 생산 플랜트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들었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작전이었어. 아무리 클로저라고 해도 이너포탈에 들어가면 2차원 분진에 몸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말아. 방호복만으로는 오염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을 거야. 네? 하지만 저렇게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겉으로는 그래 보이겠지만 내장기관 쪽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거야. 안 그래도 지금 특경대 의무병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 중이네. 당분간은 이곳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어쨌든 매우 무모한 작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 덕분에 적의 생산 플랜트가 무력화된 게 사실이야. 이해가 안 되는군. 여태까지는 계속 협력을 거부하다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협력을 해온 건지. 아저씨, 전 저 누나가 나쁜 누나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계속 무서운 말씀만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누나가 저를 위해 그런 말을 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도와주신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 아직 그녀를 신뢰하기는 일러. 징계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네.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녀를 본부로 연행하고 싶지만 분진 오염 때문에 당분간은 이곳에서 처치를 받게 해야 할 것 같군. 어쩌면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이너포탈 안에 뛰어든 건지도 모르겠어. 그런 거라면 정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여자로군. 그 최서희 요원. 일단은 잠시 그녀를 수용소에 보내는 건 보류하도록 하시. 하지만 특경대 대원에 의한 감시는 계속될 거야. 나는 아직 그녀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말이네. 이 싸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네. 이런 싸움은 오랜만이군.